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1.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위 없는 짓이다. 2. 도움을 구하는 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3.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4.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5.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융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6.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우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두 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7.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유튜브 1100만 명이 시청한 돈의 속성의 완결편이고요.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돈의 다섯 가지 속성과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째 1억 만들기 5가지 규칙, 두 번째 투자 원칙과 기준, 세 번째 투자의 승자 자격을 갖췄는지 알수 있는 12가지 질문, 네 번째 부의 속성, 다섯 번째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잣돈 1억 만들기 5가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1억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억 원 정도는 돼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요. 첫째는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둘째는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서 붙인다고 합니다. 셋째는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천만 원을 먼저 만든다. 여기서 첫째는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말을 하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된다. 반대로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 둘째는 어, 나는 1억을 모으겠다 라고 손으로 직접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불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롱은 수시로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 신용카드에 대출을 쓰면 복리를 남의 편으로 만들기 때문에 복리를 자식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금만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미래소득이 아닌 현재소득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통장 하나에서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을 모두 넣지 말고 통장을 추가로 서너 개더 만들어 하나는 정기적인 생활비만 지출하는 통장으로 만들고 이 통장에는 월세, 전화비, 교통비 같은 필수 생활비만 쪼개서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다른 통장에는 밥값, 커피 등 여유 자금으로 책정한 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은 다 소진한 후에도 다른 통장에서 옮겨 오거나 빌려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축을 위한 통장도 따로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 예산에 맞춰 각각 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귀찮고 불편하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 편지 봉투에 일일이 나눠 담아가지고 분류를 하라고 합니다. 어, 제가 그 직장 생활 처음 할때한달 그 용돈을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은 다음에 딱그 금액만 쓰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잘 모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1억원은 큰돈 같지만 1천만원은 누구든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는 1억 모으기 때문에 첫째 1천만원을 먼저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1천만원은 첫 번째 1천만원보다 만들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1억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자 전부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를 하란 말이 행복하게 살지 말고 구두쇠가 되라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합니다. 재산이 증식되고 사회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젊어서 일찍 이 행복을 구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풍요로부터 다른 행동도 함께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제 다들 가위를 들고 책상으로 가기 바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 하라. 둘째, 생명의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셋째,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넷째,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다섯째, 쫓아가지 않는다. 여섯 번째,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에서 나온다. 일곱 번째,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이다. 여덟 번째,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그래서 첫째,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 하라는요. 큰아들이 재미로 비트코인 100달러를 사서 160달러에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때 저자는 무엇이든 빨리 이익 나는 것은 결국 이익이 아니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설령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은 비슷한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도박을 해서 번 돈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벌고 나면 그런 투자만 찾아다니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 이런 뜻밖의 행운은 사업가로서나 투자자로서 마약을 맞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생명의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는요.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사업에 투자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라고 합니다. 자산은 무엇인가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투자를 위한 대기하는 자본도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욕망도 없는 자산은 죽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저자가 돈을 버는 이유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는 내 재산으로 나의 인생을 나에게 선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쫓아가지 않는다. 나는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물에 어떤 호재가 있다고 해도 자신이 계산한 가격대로 제시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어, 주식 폭락이 귀신이나 폭풍보다 무섭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경기나 공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탐욕과 거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공포를 따라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탐욕이 오면은 멀리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투자를 안 하고 매도를 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5년이면 회전한다고 합니다. 정부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한번 사면 파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다고 하고요. 팔려는 생각이면 차라리 주식이 낫다. 그래서 10년은 가지고 있어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10년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다고 하시네요. 여덟 번째, 1등이 아니면 2등, 3등은 버린다. 어떤 업종이든 그 업종에서 1등이 되면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업계를 리딩하는 사람이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1등을 찾는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을 고르고 주식을 사면 해당 업계의 1등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펩시를 사느니 코카콜라를 사고 웰스 파고보단 JP모간을 사지만 1등을 넘보는 2등도 주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의 승자 자격을 갖췄는지 알수 있는 12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할 수 있는가? 둘째,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있는가? 셋째, 있어 보이고 싶은가? 넷째, 5년간 안 써도 될 돈이 있는가? 여섯 번째, 수입이 일정한가? 일곱 번째, 승부욕이 강한가? 여덟 번째, 대중과 함께 사는가? 아홉 번째,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가? 열 번째, 복리를 이해하는가? 열한 번째,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다 갚지 못해 이월시켰는가? 열두 번째, 귀가 얇은 편인가? 만약 이런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5개 이상이라면 투자를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첫째, 투자는 동업이고 경영 참여이며 이 단어는 가치를 따라 움직일 때 쓰인다고 합니다. 트레이딩은 단순한 매매입니다. 둘째, 매수와 매도에 대해 스스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남이 만들어준 기준이 아닌 내가 만든 기준이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 남에게 매수 매도시기를 묻는 것이다. 셋째 있어 보이는 좋은 자동차를 사야 하고 명품 가방과 비싼 옷을 산다면 아직 투자 자격이 없다. 부자처럼 보이고 싶을 때 돈을 쓰지 말고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써야 한다. 네 번째 투자는 최소 5년은 기다려야 제 가치를 안다. 최소한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5년간은 쓰지 않아도 되는 돈만 투자하고 그럴 돈이 없으면 그런 돈을 만들든지 투자하지 마라. 여섯 번째, 일정한 수입에서 일정한 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라. 일곱 번째, 승부욕이 너무 강한 사람은 조그마한 등락에도 흥분하기 마련이다. 투자에 성공하면 모든 곳에 소문을 내서 자랑하느라 밥값으로 이익이 없어지고 실패하면 폐인이 될수 있다. 여덟 번째, 상품과 서비스는 대중 안에서 성장하고 죽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지 않고, 거리의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장터에 가본 일이 없으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유가 있어도 대중 안에서 항상 자연스러워야 한다. 아홉 번째, 빨리 버는 돈은 빨리 사라진다. 빨리 돈을 벌려면 눈부신 위험 자산을 쫓게 되어 있다. 벌어도 결국 물에 던져진 솜사탕처럼 사라지고 만다. 열 번째,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모르고 대학에 온 것과 같다. 열한 번째, 신용카드 잔액을 이월시키면서 이자를 내는 사람이나 5만원짜리 티셔츠를 사고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12번째, 귀가 얇은 사람은 본인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귀가 얇은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면서 절대로 가족 말은 듣지 않는다. 투자의 승자 자격을 갖췄는지 알수 있는 12가지 질문에 정말 다 해당을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거는 한번 보고 자신이 이 자격을 갖췄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의 속성.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아, 이거 정말 좋은 얘기죠.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방향성이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일의 양을 늘려 부자가 되어야 하지만 일과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투자나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 결코 부자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이 줄어도 씀씀이는 줄이지 못하니 수입은 모두 지출이 됩니다. 자산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부자는 수입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출 관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기적인 지출을 모두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지킬 것이 많아져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진다. 더큰 부자를 보면 초라해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난다. 질이 좋지 않은 돈은 주인을 해칠 수 있다. 항상 좋은 돈을 벌어 자신은 절제하고 아랫사람에겐 너그러워야 된다. 부자가 돼도 그 돈을 잘 지키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도구가 목적을 해야지 않게 하려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돈을 진정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나친 사랑으로 올가 매지도 않으며 항상 좋은 곳에 보내준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집안의 주인이 된 돈은 결국 사람을 부리기 시작한다. 결국 사람이 돈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며 돈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 어, 상당히 궁금하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어, 부자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책이야말로 여전히 삶의 가장 좋은 도구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지만 책이 주는 내밀한 정보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달에 20여 권의 책을 산다고 합니다. 관심사가 다양해서 독서량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특정 작가에게 빠지면 절판된 책까지 중고를 찾아서 구해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책이 저자를 부자로 만들어주었을까? 질문을 하는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책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될때 비로소 당신은 부자의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흔히 책을 읽으면 저자에게 몰입되어 어디서 이런 대단한 생각이나 판단을 했을까 궁금해하며 지적포로가 된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모든 글을 사실을 넘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저자의 글이나 위대한 학자의 이론이라도 모두 오를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옳고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을 알려주는 책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산책이라고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책으로 얻은 주제와 관점을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작가의 권위에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울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어깨가 퍼지면서 스스로 혼자 우뚝 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산책과 자문을 통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길을 걷거나 조용히 앉아 오늘 읽은 책의 내용을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고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 쓴 책이라도 페이지를 늘리기 위해 쓴 헛소리도 보이고, 단순히 팔기 위한 목적에 따라 이론을 만들어낸 자기 개발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어,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거나 뭐 좋은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자신의 상황과 책이 말하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자기가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책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사고력을 길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고 해도 과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체화를 해야 그 책을 읽는 게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번 시간에도 돈의 속성에 대해서 간략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고요. 요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